강아지 찍는 뭐지? 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박지현입니다. K뮤직 퀴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쉽네요. 박지현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어? 누가 할까? 누가? 아,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후에 뜨르뜨르뜨. 아, 님과 함께였군요. 아, 와, 이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르겠다. 아, 뭐지? 어? 팔떡? 펄떡? 아! 피땀 눈물! 네, 피땀 눈물! 아, 피땀 눈물. 아, 이게 왜 이렇게 다 어려워요? 뭐지? 아, 아, 아! 돌핀? 물보라를 일으켜라. 따라따따따따따따. 저희 팬덤 이름이 엔돌핀인데, 저한테 굉장히 엔돌핀이 되니까요, 팬분들은. 그리고 제가 원래 고래를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엔돌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잠, 진짜 이번 건 맞춰볼게요. 아, 너뿐이야. 강아지 짖는 너뿐이야. 예. 박진영님의 노래입니다. 너뿐이야. 박진영님의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음악에 심취하신 느낌. 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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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테테테테테미. 제가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모든 아티스트 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제가 박진영님을 굉장히 굉장히 동경했기 때문에 제가 안 본 음악 방송이 없을 거예요, 텔미는. 아누누 몽마누 노노노 마마누누. 뭐지? 아아아아아 못난 놈. 아, 못난 놈. 아, 제가 이걸 몰라봤네요. 못난 놈 부를 때 처음으로 이제 예선 무대에 올랐을 때 그때 그 가슴 벅찬 느낌, 그리고 그 LED에 제 이름이 딱 떴을 때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그런 가슴 벅참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군요. 사랑, 사랑, 좋아, 좋아요? 사랑, 장원영? 아니, 뭐야? 아니, 뭐지? 뭐지? 아, 아, 아! 서른쯤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확 와닿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서른이기 때문에, 아, 안 바뀐 나이로는 서른이 딱 됐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고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 노래는 듣는 나이 때마다 다르게 와닿는다고 하던데요. 네, 저와 관련된 음악 맞추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나오는 3월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